야, 두 번째 김밥집에 가볼까요? 여긴 또 어딘가요? 안녕하세요. 사장님 차림새부터 심상치 않은데요. 어, 그러게요. 어, 도사님 아니에요, 도사님? 이게 다 뭔가요? 새빨간 비트부터 잘게 썬 송화고버섯 그리고 밥꼬지까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재료들이 한가득인데요. 이게 다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래요. 오, 평소에 우리가 접하기 힘든 것들이네요. 그러게요. 근데 이 김밥 재료들이 제가 알던 거랑은 좀 다른데요? 네, 제가 그 속 재료를 건강한 그 김밥을 만들기 위하여 직접 저염식으로 준비한 겁니다. 건강한 재료의 김밥 만드는 방법도 범상치 않습니다. 저희 집 뭘 뿌리고 있는 거예요? 피트. 김밥의 시작은 항아리에서부터. 학율로 정성스레 만든 단촛물에 몸에 좋은 비트를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. 색깔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아, 저게 다 김밥에 들어가는 거예요? 네. 예쁘게 갈린 비트는 밥과 잘 섞어집니다. 빨간 밥만 보면 어떤 김밥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. 무서운데요? 일식 20년 경력의 베테랑 예쁘지 않아요, 색깔이? 열심차게 개발한 김밥. 야.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김밥이 완성됩니다. 어머. 예쁘다. 김밥이에요. 색깔이 진짜 예뻐요. 제가 한번 비트 김밥 네. 맛을 보겠습니다. 네. 비트 김밥 먹고 비트 박스를 해야 된다. 맙소사. 어머. 비트랑 그 학율 김밥초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네. 상큼해요. 네. 사장님 근데 이 사장님 실력으로 보나 이 경력으로 보나 이 김밥 개발 여기서 멈출 것 같진 않거든요. 김밥 속의 재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게 김밥이니까. 얼마든지 연구하고 맞아요. 또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메뉴가 나올 수 있어요.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.